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일본에 여러 번 왔는데 우리 유니콘 건담 아렉스 제로 버라즈 링크스의 유니콘 건담 가시라! 건담 베이스를 가려면 B번 출구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B번 출구로 나가고 있어요. 잠깐 점심 식사를 하려고 들렸습니다. 따단! 와우! 계단부터 나 건담 베이스. 컴프레셔 비. 건담 베이스. 제가 오늘 여기서 지릅니다. 유니콘 마이 카드를 사용하겠소. 가지고 여기는 건담 카페라는데 한번만 홀로 훑어보고 올게요. 건담 카페. 베이스 갈 시간은 없어서 카페는. 아, 여기 컵이 여기가 더 있던데? 난 이미 컵을 샀으니까. 덕후들이 많은 곳이라 정말 반갑네요. 건프 덕후들. 아, 건담 덕후들이지. 저는 지금 빛의 축제라고 팀 라보? 라는데 좀 엄청 유명한 게 있대요. 그거 예약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이동하겠습니다. 건담 베이스는 못 가는데 뭐 한국에도 건담 베이스야 뭐 많이 갔었으니까. 저녁에 건담 변신한 거 보러 가는데요. 저 멀리 쭉 당기면 아까 낮에 봤던 유니트콘 건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변신했어요. 지금 저거 보러 갑니다. 유니콘 각성 모드. 아, 이쁘다. 저녁에 보러 왔습니다. 유니콘 아렉스 제로 엔티디 보드 바로 각성 모드로 바뀌었네요. 버라즈 링크스가 분노를 하면서 각성을 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변하면서 사이코 프레임이 같이 좀 뭐라 그러냐 더 세지는 느낌? 그게 뭐던데요? 영상 잘 나오나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미니어 부스터 작년에 일본에 왔을 때는 그 반다이 뭐라 그러죠? 반다이 VR 룸 거기서 이 유니콘을 타는 것을 체험을 해봤거든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눈앞에서 보네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일본 한 4번 오면서 근데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와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강해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